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그 발바닥에 있는 혈자리로, 우리 뇌 질환을 치유하는 데 쓰이는 그 혈자리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 혈자리 상류는요, 저 뇌종양, 두통, 신경쇠약 등 뇌 질환에 쓰는 혈자리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셀프 지압을 해보면 좀 건강에 뇌종양이나 두통이 있는 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특히 뇌진탕, 뭐 뇌종양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인 분들이 좀 스스로 지압을 해주시면 또 좋고, 아니면 뇌질환이 있는 분들이 발마사지, 그런 분들을 발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혈자리를 잘 알아서 해주시면 또 아주 좋겠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은 발바닥에 있어요. 그것도 발 뒤꿈치 부분 피부는 좀 단단합니다. 단단하고 거칠고요. 그 앞쪽으로 딱 하면 여기 살이 좀 부드러운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거친 피부와 부드러운 그 피부 그 경계선인데요. 이 그 발 뒤꿈치 정중앙 그 앞쪽 정중앙을 딱 잡으시면 돼요. 한번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발바닥을 좀 만져보면서 상류라는 혈자리를 찾아봐 주시겠어요? 자, 발 뒤꿈치 거칠은 피부 앞쪽 정중앙 자리 뒤꿈치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역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앞쪽 위쪽에서 네, 그 정중앙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. 네, 제 손바닥이 발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,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. 발을 보시면서, 자, 여기 발 뒤꿈치 부분, 딱딱한 피부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 위쪽, 앞쪽으로 올라오면 좀 연한 피부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, 발 뒤꿈치 앞쪽, 정중앙, 가운데, 그 부분이 그 상류라는 혈자리. 우리가 사진으로 공부한 혈자리예요. 그래서 그 자리를 꾹 눌러봐 주세요. 네, 지금 각자의 발바닥에 상류 혈자리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같이 지압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압을 이렇게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좀 막대기 같은 볼펜 뭐 이런 걸 사용하셔도 돼요. 자, 그런 걸로 꾹 눌러주시는데, 누를 때, 지그시 누를 때, 숨을 밖으로 내뱉어주세요. 자, 숨을 내쉽니다.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좀 그 압을 이렇게 빼주시고요. 다시, 자, 지그시 누를 때, 자, 숨을 내쉽니다. 이렇게 호흡과 같이 양쪽 발바닥에 있는 그 상류혈을 이렇게 눌러주세요. 지그시 눌러주세요. 이렇게 호흡과 같이 하면 뭔가 나의 몸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기감도 느끼세요. 그래서 이렇게 호흡과 같이 그러니까 셀프 지압 하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